들어가가지고. 보세요. 아, 좀 한 세 명 더 와야 되겠다. 그럼 우리 어디 앉지? 그 바깥쪽에 앉을까? 벌써? 우리 천천히 먹어. 괜찮다. 오늘 뭐 생일인데 뭐. 어제 못 먹은 거 뭐 오늘 먹으려고. 내일 월요일이라서. 내일 안 그러니까. 많이 먹는 일찍 자면 되죠. 네, 계산 하나 주세요. 네. 같아. 언니 그렇게 해도 괜찮네. 응? 집에.
아, 제 눈알인가 보다. 맞죠? 네, 맞습니다. 이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가 눈살이라 합니까? 아, 역시 아버님 잘 아시네요. 그죠? 네. 뱃살이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? 떠는 품으로는 있어갖고. 아니, 뱃살이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? 눈살, 뭐. 네, 머리 중에서. 아. 근데 이 비가이는 뱃살도 머리 못 따라갑니다. 아. 참치는 일반 뭐 등살, 등살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일 다 맛있는 게 참다란 거. 아. 참다란 거는 등살부터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아까미라고 등 쪽에 있는 등 제일 우리 쉽게 말하면 일반 참치 중에 뭐 참치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. 흑마구로, 그 다음에 참다랑어, 그 다음에 눈다랑어. 나머지 다 새치고. 아, 무슨 황새치 이런 거? 네. 우리가 무한리필집 보면 다 새치만 주잖아. 무한리필집은 절대 웬만하면 가시면 안 돼요. 왜요? 새로. 그런 건 다.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1인당 적어도 한 3만원. 예, 네, 맞아요. 3만 5천원? 4만원 정도. 예, 네, 무한리필. 주면은 이제 참다랑어 쪽 뱃살 한두 점 봐주고. 저는 이제 저희 집은 그렇게 안 드리고 딱 좋은 것만 쓰거든. 참치도 비싼 건 다 뭐 전체적으로 다 비싸긴 비싼데 새치도 보면 뭐 등살 이런 거는 참치 자체가 비싼데 그걸 무한리필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랑어는 다랑어인데 참치 사촌이죠. 그런 거는 막 키로에 막 8,000원 이런 거 아니에요. 1키로 혼자서 다 못 먹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럼 1키로에 만약에 3만 5천 원, 4만 원 받으면 그게 1키로에 8,000원밖에 안 하는데 얼마 많이 남아요? 고맙습니다.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됩니다. 바다도 이게 너무 비싸서 거의 중국산 쓰거든요. 보시는 색깔부터 다른데 저희는 국산이에요. 자갈채 작업하는 거예요. 맛있겠습니다. 근데 이 점심 새치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부위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아까 황새치 말씀하셨죠? 네. 황새치 뱃살이라고 메가도르라고 있거든요. 아, 메가도르. 네, 그게 키로에 한 36,000원입니다. 그게 제일 비싸요. 그리고 맛있습니다. 나머지는 진짜 먹으면 안 되고. 아, 다랑어만큼 맛있어요? 메가도르는? 예, 그렇죠. 그거는 이것도 눈다랑어보다 훨씬 맛있어요. 오. 이제 원래 정수리살. 저희가 있긴 있는데,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. 나도 김에는 잘 안 삽니다. 예. 왜 그러냐면, 이 김에 이게 조미가 돼 있어서. 네. 참치는 예. 맛이 없네요. 요 참치 맛이죠. 아. 예. 그러니까. 볼살. 머리가 맛있어요. 제가 먹어봐도. 이게 왜 색깔 달래? 응? 왜 색깔이 달래? 안쪽에 있는. 아. 볼살은 소고기 같은. 볼살, 등살, 입천장살. 그러니까 요 속살입니다. 아, 입천장살. 예, 입천장살은 예. 자기들 못 구하더라고. 그러니까 머리만 머리를 잡아야지만 나오는 살입니다.